모모님, 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작은 차이로 생활이 편리해지는 생활 꿀팁. 오늘 내용 정말 유용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차량 내부에 핸드폰 케이블선 괜찮으신가요? 각종 영수증과 커피 용기, 케이블선과 엉켜서 답이 없어요. 치워도 그때뿐. 저희 차만 이런 거 아니죠? 문제의 케이블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케이블선과 선을 감아줄 막대를 준비해요. 저는 단단한 포장지심을 이용했어요. 테이프로 끝을 고정하고 케이블을 단단하게 감아요. 심이 굵어서 몇 바퀴 안 감아도 돼요. 마무리는 역시 테이프로 고정해요.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세요. 케이블선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꼬불꼬불 파마를 해줘요. 뜨거운 바람을 충분히 쐬어줬다면 이번에는 차갑게 식히기. 뜨거운 바람 쐬기와 식히기를 두번 정도 반복해요. 식은 케이블에 테이프를 떼고 둘둘 감긴 케이블선을 빼요. 유선 전화기 선처럼 꼬불꼬불 파마가 잘 됐죠? 탄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꼬불꼬불 잘 고정되어 있어요. 파마한 케이블을 가지고 다시 차에 왔어요. 케이블 꽂은 채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해도 참 깔끔하죠? 치렁치렁한 케이블선이 거슬렸다면 간단하게 파마시켜 보세요. 집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선도 연필에 감아 파마시켜요. 꼬불꼬불 파마가 잘 나왔죠? 청소에 진심인 편이라 충전 케이블 빼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해요. 수건, 어떤 방법으로 접으세요? 저는 3단 접기를 하는데 두꺼운 호텔 수건은 접기가 어려워요. 중량 150g 정도의 수건은 3단으로 접어도 그런대로 구멍에도 잘 들어가고 고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량 200g이 넘어가는 호텔 수건은 정말 꾸역꾸역 넣어도 금세 풀어져 버리고 욕실 수납장 문도 안 닫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수건 접는 모습을 보고 유레카 외쳤어요. 수건 포켓에도 쉽게 넣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반 접은 수건을 다시 한번 접을 때 삐딱하게 접어주세요. 한쪽은 3등분해서 접고 나머지는 반 접어서 포켓에 끼우기. 삐딱하게 접은 덕분에 포켓이 커져서 넣기 쉬워요. 나머지 부분도 반 접어서 넣으니까 쉽게 풀리지 않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반 접은 수건을 다시 접을 때
삐딱하게 접기. 포켓이 될 부분은 3등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 접어서 포켓에 끼워주세요. 왼쪽이 알려드린 방법, 오른쪽이 일반적인 3단 접기 방법이에요. 넓이 차이 느껴지시죠? 이만큼 차이에 수납장 문이 닫히고 안 닫히고 해요. 삐딱하게 접은 수건들을 넣어주고 하나만 일반 3단 접기한 수건을 넣어봤어요. 벌써 수건의 폭이 다른데요. 문을 열자마자 일반 3단 접기한 수건만 똑 떨어져요. 삐딱 접기한 수건은 가득 채워도 문 열 때 떨어지는 것 하나 없죠? 호텔 수건을 쓰신다면, 3단 접기 쉽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 꼭 써보세요. 스마트워치 충전기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는 철제 가구에 스마트워치와 충전기가 붙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철제 선반에 붙여서 보관해요. 삼땡 스마트워치도 애땡 워치 충전기도 너무 잘 붙어요. 워치는 철제 선반에 자석 후크를 붙여서 같이 보관해요. 충전도 철제 선반 기둥에 붙인 채로 하니까 어수선하지 않아서 좋고요. 바닥에 끌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청소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집안일 하다 보면 자꾸만 머리를 붓게 돼요. 많이 사용한 만큼 늘어난 머리끈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오징어처럼 바로 수축되는 게 보여요. 뒤틀린 머리끈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모양 잡아주고 잠시만 기다리면 처음처럼 쫀쫀 탱탱해진 머리끈. 이제 늘어났다고 버리지 말고 뜨거운 물만 부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